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형진 하고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형진 하고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를 졸업한 정형진입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인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 제가 제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형진 하고님과는 졸업 이후에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훌륭한 인연을 맺고 있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네, 오늘 또 어려운 자리를 참석해 주셨고요. 정형진 하고님은 이 영화가 캐스트 어웨이잖아요. 이 영화가 사실 이제 무인도에 사람이 이제 생존하는 그런 영화인데, 만약에 무인도에 본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혹은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무엇을 세 가지를 갖고 가고 싶습니까? 일단 무인도에 안 떨어지고 싶습니다. 네. 척처럼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척 놀랜드인데 척처럼 그런 항공기 사고도 겪고 그런 무인도에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만약에 제가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라이터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저 담배 안 핍니다. 근데 라이터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날카로운 칼 정도 뭔가를 잘라야 될것 같고 보니까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옷 빼고 하나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 뭐그 정도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이 캐스트 어웨이, 이 영화에 대한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를 기억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휴스턴, 텍사스에서 유학 생활할 때본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 2001년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대면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영화를 보면서, 야, 고생 많았다, 재밌다, 뭐 이런 모험 영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최근에 다시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야, 이 사람들과 만나는 대면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무인도에서 4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결국은 사람의 대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배구공을 혹시 명장면인데 윌슨이라고 외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쨌든 배구공을 사람으로 할 정도로 우리는 사회생활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알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무인도 생활에서 사람, 인간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한 척 놀랜드였었죠. 이제 우리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인상적인 장면, 두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제 소개를 할때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제 개인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른 장면들이 두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 그 무인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전게 진짜 무인도에 떨어지면 필요한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파도에 밀려서 오는 배송해야 되지만 배송하지 못한 그 상품 패키지를 뜯으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들을 이용해서 그 4년 후에 탈출을 시도하고 그 부조될 때까지 그 물건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때 명대사가 나오지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뭐였냐면 We gotta keep breathing입니다. 그리고 The sun will rise. Who knows what the tide would bring? 이 명대사인데요.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매일매일 하루가 지날 때마다 어떤 기회들이 오고 그 기회를 가지고 결국은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다시 구조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내일 다시 또 태양이 떠오르니까 네, 파도에서 물려온 물건으로 결국은 4년을 버티지 않았습니까? 이겨내고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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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은 처음 영화를 보는 순간에, 사거리가 나와요. 아주 황량한,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를 페덱스 트럭이 싹 지나갑니다. 막 오고, 순간적으로 꺾여서 지나가 버리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장면인데, 나중에 끝장면에 척이 구조돼서 다시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 4년 동안 무인도에서 이 패키지만큼은 개봉하지 않고 꼭 배송을 해줘야 되겠다, 배달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패키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텍사스의 어느 농장이었더라고요. 그 농장이 그 패키지에 그 천사의 날개 모양이 하나 있었는데 농장에도 그런 모형이 있었고, 그러고 배달을 마지막 배달을 하고 나와서 마주치는 사거리가 텍사스의 사막에 있는 사거리, 아주 황량합니다. 거기에서 척을 보면, 표정을 보면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내 길이 무엇인지를 망설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저 멀리서 트럭이 한 대 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이 그 앞에 서고 거기에서 내린 여인이 마치 척이 갈 길을 잃은 것을 아는 것처럼 각 길이 가는 방향들을 알려주고 그러고 떠납니다. 척이 그 떠나는 그 여인의 픽업 트럭을 봤는데 거기 뒤에 다시 본인이 마지막으로 배송했던 상품에 그려져 있던 천사의 날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척의 미소가 살짝 느껴집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구냐를 정확하게 캐치한 것처럼. 그리고 그 여인을 쫓아서 방향을 잡고 가지요. 그게 엔딩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첫 장면의 그 사거리가, 아, 내가 주도하지 않고 그때 페덱스에서 바쁘게 살 때는 이 페덱스가 주도하는 길을 이끌리는 대로 갔었다면 마지막에 본인이 얻은 자유 안에서는 본인이 선택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어떤 그 반감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장면을 저는 또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인상 깊게 봤죠. 네. 사실 그 바로 그 장면 전에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 켈리와 헤어지면서 빗속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슴 아프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배송을 하면서 그 날개 달린 그 이제 상품을 배달하는데 그 날개가 사실 희망을 의미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여인이 혹은 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뭐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는 건 생각이 잘 됐으면, 엔딩에는 안 나왔지만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약간 희미한 미소로 네. 웃으면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사람이 헤어지고, 우리가 이별을 해도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멋진 만남이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우분들에게 우리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영화에서 아까 명대사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학교를 마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아까 뭐 척처럼 그 항공기 사고가 나고 무인도에 빠지고 이런 무인도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대사처럼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 저도 척처럼 바쁘게 살기도 하고 바쁘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가끔 이끌어주시는 그 슬로우 라이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때 교수님이 초대해 주시면 제가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즐거움을 알 수 있을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슬로우 라이프 한번 참가해 보시면 어떠실까? 그러면 인생이 더 소중해지실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영진 학우님과 인터뷰를 재미있게 잘 마쳤습니다.